12장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12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발단은 있죠. 지도자가 실수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측근인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를 비방을 하고 있어요. 비방한 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지도자가 실수하는 일, 둘 다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의 실수, 그것을 드러낸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더 징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12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난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들과도 이렇게 말하고 친근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계신데 뭐 그렇게 모세만 특출날 수 있는가? 그런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러한 비방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또 그들의 흠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살피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모세도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좀 잘못 착각하면 온유함이 다른 그런 일들로, 다른 생각으로 좀 가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단호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겸손한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도 흐지부지, 사람의 일도 흐지부지, 자기의 일도 흐지부지, 그것은 무능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무심하고 자기 일에는 단호한 것, 그거는 불신앙이죠. 또 하나님의 일에는 단호하고 자기의 일에도 단호하고 사람들의 일에도 단호하고, 그것은 일 잘한다는 소리는 듣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일에는 늘 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고요. 자신의 일은 좀 겸손하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는 단호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자신의 일에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릅니다. 회막으로 나와라.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 말을 쉽게 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 보면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숨김없이 대했다는 것이에요. 6절 그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렸다. 환상으로 알면 우리가 좀 해석이 불가할 때가 있죠. 특별히 꿈으로 알리는 것,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꿈은 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땐 꿈으로 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죠. 친구에게 말한다. 친구에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허심탄회 없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해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말하기도 하고 마치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왜곡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들은 혹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비방하거나 원망해 본 적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종 된 사람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눈길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떠나셨다. 더 무서운 말이죠. 진노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어요. 진노 떠난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떠나면 어린아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것이에요. 10절에도 또 떠났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 떠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에겐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미리암에게 이렇게 징계가 임한 것. 여자들이 좀 말이 가볍다는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보다 더 무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모이면 굉장히 오래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이야기하면 거긴 분명히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또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남자들이 데이트할 때 학생들이 데이트할 때요. 데이트할 때 이 스마트폰 음성 녹음을 시킨대요. 그리고선 테이블을 이렇게 잠깐 비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다 녹음을 해놓는다. 친구들과 이렇게 있을 때 참 무서운 시대죠. 말 잘못하면 다 녹음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다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폄하하고 수근수근하고 입술이 가벼운 그 미리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다. 그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뭔가 비방하고 폄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별로 이야기하기 싫죠. 나병 걸린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남들을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꼭 나병 걸린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서야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부탁하죠. 지금까지는 모세는 자기의 형제죠. 근데 11절에 보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 주여 모세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평소에는 그냥 친한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다른 거죠. 저희 집에서도 평소에는 태희라 모이면 그럽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틀리더라고요. 아, 김 목사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머물러 있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의 살이 반이나 썩게 되어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처럼 되었습니다. 아, 엄마가 낳았는데 아주 죽은 사생아처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미리암도 7일 동안 격리시켜라. 7일 동안의 그런 징계이죠. 좀 우리가 좀 스스로 나를 징계하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면 나를 스스로 좀 격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미리암의 원망, 아론의 원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후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일인데 백성 전체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7일 동안. 이 사람의 일, 잘못된 일은 7일 동안만의 그러한 일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한번 흔들리고 나면 얼마만큼 후퇴를 하는 거예요? 7일이 아니죠. 한 달만큼 지금까지 쭉 잘 성장해왔는데 한 달만큼 후퇴하는 거예요. 제자반도 그러잖아요. 뭔가 잘 이끌어져서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삐끗하면 그만큼 또 다시 제자리로 후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가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해요. 민수기는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쟁에 군사로 참여한 모습이에요. 근데 군사가 그 일들을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에요. 가나안 도착까지 늦어지고 가나안 도착까지 그 수순이 다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 그 일 가운데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제 함께 하셨는가? 또 나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셨는가? 또 내게 어떠한 권위자를 주셨는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